수영장 커버 위를 걷는 것은 사고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 커버는 반짝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모델은 우리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요. 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구멍을 다시 찾기 위해 애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갇히면 탈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덮개는 물에 뜨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을 거예요. 주위를 휘젓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켜 엉킬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웅덩이에서 늪까지 이제 위험은 떠다니는 거품으로 바뀝니다. 악어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 악어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할 정도로 화려한 쇼를 펼쳐요. 수컷이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보통 몇 주가 걸리며 암컷이 수컷이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둘은 서로를 둘러싸고 헤엄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짝짓기 행위 자체는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도록 은밀해요. 실제 짝짓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늪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거품뿐입니다. 다음 수중 위협은 길이가 35cm 정도로 훨씬 작습니다. 비벌레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예요. 보통 5년 정도인 일생 동안 해저 퇴적물에서 발견한 금속을 먹이로 삼아요. 이 금속은 실제로 그들의 턱과 융합되어 금속 이빨을 만듭니다. 네, 매우 날카로운 이빨은 동물 중 가장 높은 농도인 10%의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새빨간 해양벌레는 공격할 준비가 되면 금속 이빨을 포함한 소화기관을 뒤집어 내장을 어뢰처럼 목표물을 향해 발사해요. 그리고 독에는 32가지 종류의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먹잇감을 완전히 마비시키죠. 다음으로 소개할 붉은 위협은 날아다니는 후드 피토위입니다. 이 새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독을 품고 있어요. 이 새의 깃털에는 도깨구리와 특정 딱정벌레에도 발견되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채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요. 이 혼란은 이러한 채널을 더 오래 열어두어 신경이 통제할 수 없이 발화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비, 호흡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새의 고향인 유기니를 방문하게 된다면 닭고기만 드시고 이 새를 멀리하세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건 퍼퍼피쉬. 특히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푸구라는 종류의 복어예요. 복어를 꼭 맛보고 싶다면 숙련되고 면허를 소지한 요리사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복어의 특정 부위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매년 약 50명이 이생선을 먹은 후 목숨을 잃는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수백 명 이상이 현기증과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해요.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이런 종류의 복어는 회나 전골 요리로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시도하지 않고 싶네요. 거품이 나는 수박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먹지 마세요. 수박 껍질에 갈라진 틈에서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수박이 매우 더운 날씨에서 재배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로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텍사스에서 이 과일이 생산돼요. 수박이 이러한 더위 속에서 자라면 발효가 시작돼요. 이 과정이 수박 내부에서 시작되면 독성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돼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병원균은 여러분이 탐험하고 싶은 맛은 아닙니다. 또한 발효가 진행되어 수박을 자르기로 결정한 경우 과일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냄새나는 감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세요. 감자가 물러지면 솔라닌이라는 고약한 가스를 내뿜기 시작해요. 이 가스를 일정량 흡입하면 기절하고 심한 환각과 고열이 날 수 있어요. 보통 2단계에 감자는 녹색을 띠게 돼요. 감자 껍질에 형성되는 녹색은 사실 엽록소로 독성이 전혀 없지만 그 존재는 솔라닌의 농도를 나타내죠. 이 독소는 감자의 녹색 부분, 즉 잎, 줄기 및 피부의 녹색 반점에서 생성됩니다. 이 이상한 과정은 곤충, 질병, 포식자, 심지어 사람에 대한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발생해요. 나쁜 결과를 예방하려면 감자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먹기 전에 껍질을 제거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는 영양가가 전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기도를 완벽하게 막습니다. 실제로 핫도그는 14세 미만 어린이 질식의 주요 원인이에요. 성인이 된 여러분은 이미 상당히 조심하고 계시겠지만 핫도그 먹기 대회는 피하는 것이 현명해요. 캐슈넛은 절대로 나무에서 바로 따지 마세요. 자연 상태의 캐슈에는 우루시올이라는 유성 수지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수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발진이 생기며 심한 경우 온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생캐슈는 진짜 생캐슈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열해서 한두 번 구운 거예요. 우루시올이 제거된 캐슈는 품질 검사를 거친 후 판매대에 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얼룩방지라고 표시된 옷은 구매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 중 하나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과 같이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러한 원단에는 가공 및 염료와 같은 일반적인 물질과 함께 착용 후에도 남아있는 화학물질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얼룩 방지 옷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발진, 두통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100만 번도 더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달리는 기차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차가 선로 위를 빠르게 지나갈 때 공기는 양쪽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과 기차 사이의 기압은 반대편에 있는 기압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흡입력이 발생해서 열차 쪽으로 당겨져 다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여행 계획에 자동차 조수석에 앉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해본 적이 있죠. 하지만 이 편한 습관은 매우 위험해요.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에어백이 전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에요. 에어백은 충돌 시 강력한 힘으로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발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에어백이 충돌할 때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또한 이 나쁜 습관은 안전벨트의 효과도 떨어뜨려요. 발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전벨트가 승객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캠핑 모험을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숲속을 헤매며 텐트를 칠 완벽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나무에 주황색 X가 그려져 있나요? 나무가 도끼질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미국 산림청에서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경계를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소유 토지의 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무에서 주황색 X를 발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서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